안녕하세요. 잠미아가 무주 연휴 강가를 왔는데요. 호피 같은 거는 아예 보이다 놓고 이 뜨거운 돌밭에가 곰성아가 피어있네요. 이렇게 뜨거운 뒤에 타들 죽도 안 오고 이렇게 피어있네요.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또 한 포기 그림을 담아본답니다. 아이고, 너무 뜨겁겠다. 여기가 뭐지 어딘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자갈밭만 돌아다녔더니요 한점이 보이네요. 아까 저 밑에는 한점도 없어서 또 이리 자리를 옮겼더만 여기가 또 한점 보이네요. 색깔이 최고피 물에다가 한 번씩 제가 구해볼게요. 이런 젓가락 처음으로 보네요. 우리가 완전히 저 딴판이죠. 색깔이 너무 좋네요. 여기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돌밭을 어마어마한 데인데요. 호피가 없나봐요. 뭐 이렇게 짜잔한 거 이런 것만 한 점 보이고 없네요. 그래도 운동 겸 구경 왔다 하고 또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. 여기 또 호피가 한 점 있는데요. 호피가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. 근데 또 이쪽에는 또 호피예요. 이쪽엔 또 호피죠.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. 한쪽에는 기고 한쪽에는 아니고. 여기도 열심히 군거려갖고 좋은 주인 만내 갖고 가거라. 오늘 호피들은요 우리 집이가 가기 싫은가 봐요. 여기도 크기는 큰데 이것도 좀 그렇네요.
와, 호피 갖고 싶은 분 계시면 이런 호피 가져가면 좋을 텐데요. 누가 혹시 오시면 가지고 가지라고 이렇게 보인다가 놔둘게요. 여기 또 한 점 있는데요. 이 호피도 이거 두고 갈게요. 오늘은 제가 치석을 호피는 하나도 없네요. 곤치는 날도 있어야죠. 근데 이제 뭔 일을 생기라고 고생만 계속 들어야 하고 또 이제 뒷셈과 앞셈이라고 왔는데요. 오자마자 조그마한 좀 흡지가 또 한 점 커있네요. 오늘은 우리 술술로 맛도 좋다는구만 참석했네요. 오늘은 사진만 찍고 다 두고 가겠습니다. 오늘 호피는 다 따다냐고 좋은 호피가 없네요. 이거는 조금 심하네. 진짜 따다네. 호피도 아닌 것 같아. 잠아. 갑자기 잠도 오고 반갑네요. 이 술란 맛도 오늘은 땡입니다. 땡. 오늘은 화장 치는 날인가 봐요. 혹시 또 좋은 호피 나무 보여드릴게요.
저는 우리 설렁 맛이 또 설레 좀 했는데요. 오늘은 우리 설렁 맛도 깡이네요. 안 좋아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오늘 처음으로 그냥 고세만 찍 썰나게 하고, 호피도 탐성을 했지만은 다 제자리를 주고,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맺을게요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